5월 30일 화요일 노영의 뉴스인사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황금 연휴 3일 다 보내시고 좀 몸 좀 편안해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너무 연휴가 좀 있으면은 다른 일을 조금 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안 쓰던 근육을 쓴대요. 그래서 몸이 조금 더 찌뿌둥둥해질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더군요. 내가 봤을 때 우리 영채리님들은 꼭 그랬을 것 같지는 않지만 요즘 또 봄이니까 밖에 나가서 구경도 좀 하시고 좀 만끽하느라고 시간을 좀 보내셨을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는 물론 이번 주 지나고 나면 또 기쁜 휴일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이번 주는 한번 정착을 해보죠. 자, 영신 여러분, 여러분의 인간 소화제 노영이가 왔고요. 오늘의 방송 내용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한동인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픽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요, 대담한 대담 시간에는요, 세금 도둑 잡아라 이라는 세금 도둑 잡아라라는 이런 단체가 있어요. 이게 이제 변호사가 하는 단체죠. 하승수 대표. 이분이 공직자 재산 공개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 요즘에 뭐 김남국 의원 코인 얘기도 하지만은 사실 빠져나갈 것만이 많아요. 만약에 본인 이름으로 안 하고 가족 이름으로 한다? 그러면은 나 가족 거는 공개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또 공개해야 되는 게 없거든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에 어디다 돈을 썼는지 절대 밝히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판결이 나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요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철근 전 국민의힘 대표 정무실장 그리고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한 주간의 정치권 이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방송 중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들에게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노이의 뉴스 인사이다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엄선해서 알려드리는 뉴스죠.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그런 뉴스만 전해드리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동인 뉴스마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그 연휴 동안에 뭐 잘 하셨어요? 네, 잘 쉬고 왔고 네, 어제도 집에서 잘 쉬고 왔습니다. 뭐예요, 쉰다는 게? 집에서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네. 기사 보면서. 기사 보면서? 네. 네, 엄마가 해주는 거 먹으면서? 네, 맞습니다. 징글징글 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머님은 이제 걱정 없겠어요? 아드님이 직장도 다니고 이름도 나고. 아, 이름이요? 이름은 잘 모르겠네요. 애인이 없는 게 좀 흠이지만. 아, 네. 네. 자, 보겠습니다. 김남국 국회의원 징계안 윤리특위 해부 되느냐 마느냐. 네. 그다음에 오늘도 체포동의안들 민주당 의원들 두 명에 대한 체포동의안 이번에 표결이 되느냐 마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코인 논란으로 이미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차원의 회의가 오늘 열릴 예정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이제 김남국 의원에 대한 거취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게 되면 7월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서 처리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일단 민주당은 탈당하긴 했지만 김남국 의원이 의원의 그런 신분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네. 국회 차원에서 윤리특별위원회를 하겠다. 네. 여기는 지금 몇 명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지금 국회 윤리특위 같은 경우에는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문위원회에서 징계안 회분되면 최장 2개월까지 이제 회의를 거치고 이제 의견서를 특위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위가 이제 의견서를 바탕으로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윤리특위 위원회 몇 명이에요, 전체? 명수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지금 아마 양쪽, 그러니까는 민주당하고, 그리고 여당하고 지금 나눠줘야 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이분들 중에 위원장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이분들이 다 또 다수결의 원칙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특위에서 내릴 수 있는 결정이 뭐냐면, 징계 수위에 대해서 공개회의에서 경고를 하거나, 아니면 공개회의에서 이제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사과를 요청하거나 아니면 30일 이내 출석 정지 그리고 최고로는 제명까지 이렇게 네 가지 단계로 나뉩니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일단 징계 수위 자체는 일단 사과 정도까지
미쳐질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 안에서 지금 제명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철한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 자격이 문제된다면 의원직 제명도 가능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신에 직무상 정보를 취득해서 투자를 했다거나 이해충돌 행위를 했다 이런 경우에 제명을 해야 된다 이런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양쪽 어디든지 국회의원이 징계안을 만들어요. 그래서 네. 이걸 제출합니다. 국회에. 그리고 나면 숙려기간이 20일이 네.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가장 빠른 이 국회가 열리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회의를 하게 된다는 건데 이번에는 연휴가 겹쳐서 30날, 네. 그러니까 오늘 회의를 하기로 됐다는 겁니다. 징계안이 상정이 되면 이건 아직까지는 징계안이 상정된 건 아니고 이제 징계 이렇게 올라갔을 때 얘기인 것이고. 네, 오늘 회의에서 올립니다. 그렇죠. 오늘 이제 의견이 모아져서 뭐 각하될 수 있고 아니면 올라갈 수 있는 건데 네. 징계안이 상정이 되면 윤리심사 자문이라고 하는 곳으로 넘어가게 되고 여기에서 최장 60일이 걸리는 자문의 결정에 좀 따르는 게 일반적이죠. 하지만 뭐 60일이 넘어도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21대 국회에 접수된 38건의 징계안 중에 자문의 심사를 마친 건 4건이고. 현실적으로 이게 올라간다고 해서 금방 뭐가 결정이 되지는 않는 거죠? 네, 항상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비판이 지금까지 계속 많았고 존재 가치에 대한 비판이 많았습니다. 각 왜요? 당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뭐 이전에 지금 34건이라고 하셨는데 수많은 건이 올라와 있고 제대로 처리된 경우도 별로 없어서 지금 윤리특별위원회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할지 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자, 뭐 윤리특위에 계신 분들이 썩 윤리적이지 않은 것 같긴 한데 그분들은 뭐 윤리적일까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지금 뭐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심을 이어가고 있는데 결국에는 뭐 실체가 제대로 드러나야 뭐 투표에서 제대로 된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위철한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윤리심판원장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김종배 시선집중에서 아침에 이슈를 네. 인터뷰한 게 이슈가 됐더라고요. 네.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국회의원 자격이 문제가 된다. 의원직에서 제명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데 이게 맞습니까? 뭐 일단은 무소속이라도 일단 민주당의 몸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부담을 느낄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제 뭐 의원직 제명 관련성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윤리위원장도 이제 직무상 정보 취득 투자 아니면 이해충돌 행위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제가 그래서 위철한 원장하고 통화를 했어요. 이분이 이제 전화 인터뷰를 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전화를 하셨길래 네. 원론적인 수준에서 얘기한 것이다 그런 네. 얘기를 하시면서 왜냐하면은 그 전제가 김남국이 이해충돌했다거나 뭔가 문제가 있는 게 확인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뭐 의원으로서 그거 하면 안 되는 행위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명도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그 김남국 의원이 꼭 그랬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건 아니니까요. 네. 원론적인 얘기를 한 건데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그냥 모든 기사가 다 본인이 네. 김남국 의원을 제명해야 된다고 말한 것처럼 지금 나와서 상당히 당혹스럽다 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얘기겠죠? 뭐 사실 조선일보에서 이제 위믹스 관련해서 이제 국회 14차례 들어왔다라는 보도를 하면서 김남국 의원이 뭐 이제 연관된 것처럼 드러났었는데 다 거짓말이었잖아요. 뭐 김남국 의원뿐만이 아니라 뭐 윤창현, 정의용, 허은하 의원 그리고 김한규, 김종민, 김성주, 양정숙 의원까지도 방문을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김남국 의원에게 제공을 했을지 명확하게 좀 확인이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남국 의원 얘기는 없던데 김남국 의원도 만났대요? 네, 김남국 의원은 만나죠. 네, 김남국 그게 3년 그 사무처에서 공개한 자료는 3년 동안 국회의원실을 드나든 위마드 관계자들의 출입 기록이었습니다. 네. 확인을 해봤더니 오히려 윤철근? 윤창현, 윤창현, 윤창현 의원 등 아주 이 TF에서 활동 열심히 하는 그분이 제일 많더만요. 네, 윤창현, 허은하 의원은 3회가량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의원들은 사실 뭐 그렇게까지 한 건 아니었는데 물론 윤 의원은 보좌가 만나고 온 거지 나를 만난 게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만은 네. 보좌관은 뭐 세 번이나 만나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본인하고 더 뭔가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모든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냐 이런 생각까지 들고 어쨌든 김남국 의원 말한 대로 본인은 그런 일을 한 게 없다는 거에 지금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윤리심판원장 입장에서는 그냥 원론적인 수준의 얘기를 한 것뿐이다라고 지금 다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너무 곡하가세하면 안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물론 뭐 문제가 됐다 그러면 제명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는데 마치 무엇이 나온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상임위 당시에 거래한 부분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뭐 당 그 이제 국회 차원에 대한 사과 이 정도는 있을 것으로 그렇죠. 보였습니다. 그건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네. 상임위원으로서 상임위에 출석해서 일을 하는 도중에 중간중간 물론 본인은 화장실 가거나 이렇게 쉬는 시간이나 중간중간에 했다고는 하는데 네. 그래도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그 중대한 국정을 운영하는 과정 중에서 그런 투자하는 데 자꾸 신경 쓴다? 이건 조금 부적절해 보이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본인도 잘못했으면 사과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떤 종류의 본인이 해야 될 일을 잘 못했다 그러면 그것도 역시 사과를 해야 되겠죠. 네. 자, 안민상 민주당 의원 이런 말도 했군요. 네,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의 심정을 알겠다라는 걸 김남국 의원이 표현을 했고 이건 무슨 뜻이에요? 자기 슬프다는 거예요? 너무 네, 힘들다고? 뭐 그런 의미로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김남국 의원이 지금 2주가량 자맹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도 좀 의견 표명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너무 딱 안 나오거나 본인이 협조할 걸 안 하거나 이러면 오히려 좋지 않아요. 할 건 제대로 하고 네. 또 본인이 억울한 거 있으면 억울함을 밝히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네. 게임 매니아님, 우리 민족 북한한테 총을 쏘는 그 말씀하신 노영희님이네요. 말을 좀 정확히 알아듣고 하세요. 제가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게임 매니아님, 저에 대한 정보는 많을 테니까 다시 가서 찾아보시고 이 채널에 다시 들어오지 마세요. 알았죠? 자,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범위에 가상자산을 추가하는 법안과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서 직계 좀비속까지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만은 문제는 가족들을 통해서 보유하게 되는 거는 해결 방법이 없다. 이걸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한동인 기자도 혹시 가족 명의로 뭐 해놓은 거 있어요?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시 보겠습니다. 어제 일본이 자위함기, 일본의 호위함인 이 이름이 뭐예요? 하마기리함이라고 하는 이 군함을 가지고 우리나라 부산항에 입항을 하는데 야 우길기를 달고 왔어요. 우리가 그동안에는 우길기라고 하는 거는 전범기로서 자기 나라가 다른 나라를 짓밟아서라도 사세를 확장하고 제1로 군림하고 싶어하는 욕망을 드러내는 깃발이니 그 깃발은 독일의 나치 깃발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사라져야 된다. 어디서 이렇게 이거를 뻔뻔하게 들고 다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게다가 피해국을 찾아오면서 그딴 걸 한다? 그랬더니 일본에서는 그거 우리나라 법에 있어요. 그거 달도록 이랬단 말이죠. 네. 자 그러면 법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법이 네. 그런 걸 자기네 한정에 달게 하더라도 우길기를 상징하는 그런 길을 달게 하지 말고 다른 길을 만들든지 했어야 되는데 일부러 버젓이 그런 길을 만들어 놓고는 우리 이거 법으로 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이딴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네, 우리나라 국방부는 아야 그게 뭐 우길기니? 우길기보다 왼쪽으로 조금 치우쳤던데 이거 우길기 아니라고 하자. 막 또 우리한테 너무 구차하게 그랬더니 또 일본이 그 우길기 맞아. 이래가지고 또 웃기지게 됐죠. 네. 아, 참 어떻게 됩니까? 이거? 네. 뭐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이제 이런 부분 이제 자위대도 초청이 됐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자위함기에 대해서 이제 태극기 일본 국기와 태극기를 개항하라고 요구를 했더니 일본이 반발을 해서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 국방부는 일단 자위함기에 대해서 국제적 관례라는 입장으로 문제를 삼고 있지 않고 우길기 논란에 대해서도 자위함기와 우길기에는 차이가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방부가 얘기하는 건 우길기는 북은 원 모양의 히노마루가 정중앙에 위치하는데 자위함기는 왼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작 일본에서는 자위함기를 우길기의 일종으로 이미 그렇죠. 소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국방부가 일본을 더 대변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1998년도에 김대중 대통령 있을 때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때 사실은 우길기를 달고 우리 항에 들어오는 걸 허용을 했었단 말이죠. 네. 이거하고 지금 현재하고는 뭐가 다릅니까? 좀 이제 2010년 이후로 스포츠 관계에서 우길기를 이제 개항을 하면서 더 악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비판이 현재 나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우길기 논란은 지금 스포츠 분야 이쪽을 중심으로 좀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어떤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독일 나치기기 이제 하켄크로이츠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할 경우에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인식을 하고 있지 않다, 사과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이 더 논란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과도 그렇고 보세요, 자기네 함정에 자위 함정에 길을 만들어서 붙여라라고 했어요. 그걸 1954년도에 법으로 만들었어요. 거기까지 좋아요. 함정에 법, 뭐 길을 만들 수 있죠. 문제는 왜 그 모양을 우길기를 만들었냐는 거죠. 그건 진정으로 반성하는 사람의 태도가 아닌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얄밉고 얼마나 기만적이고 얼마나 못됐어요, 말하자면. 네. 그럼 우리가 분노해야 될 지점 바로 그런 지점인 건데, 그런 지점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고 우리 국방부 멍청하게 야 그거 우길기 아니라더라 이랬다가 야 그거 자기네 나라 법에 의해서 달아야 된다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니 뭐 어쩌라는 거니,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야. 내 말은 나는 그래서 정말 한심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일본은 뭐 뻔뻔하게 계속해서 자기네는 뭐 상관없다 이런 주장하겠지만 정말 이런 식으로 하면 옳지 않습니다. 우길기를 하켄크로이츠나 뭐 미국 남부 연합기에 비교하는 게 어떠냐 이런 말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정도하고는 수준이 다릅니다. 그들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본인들이 뭘 잘못했는지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남의 나라를 짓밟고 남의 나라를 그렇게 괴롭히고 남의 나라 국민들을 아무렇게나 막 함부로 해버리고 그런데도 끝까지 잘했다 이렇게 버티면서 우길기에 대해서 지금 본인들이 계속해서 잘난 척을 하면서 하고 있어요. 우길기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이러면서 우길기 홍보를 합니다. 당연히 이 홍보에는요 일본이 이 깃발을 앞세워서 1905년에 러일 전쟁에서 승리하며 한반도 지배권을 확보했던 것, 또 1931년도에는 만주사변을 일으켰던 것, 그리고 1937년에는 중일전쟁을 일으켰던 것, 또 1941년에는 태평양전쟁을 일으켰다는 이런 사실들은 다 빠져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이게 몇 개요, 지금. 일본 혼자 야욕을 드러내면서 모든 나라들,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 다 괴롭히고 사람들을 다 죽이고 재산을 빼앗고 그러다가 큰 코 다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양심 있으면 조용히 있어야지. 또 그때 그 영광을 다시 재현하겠다고 그거 같다고 똑같이 생긴 길을 또 자기네 배에다가 달고 다녀? 그러면 그걸 보는 피해국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본인들이 정말 반성하도 안 하고 있다는 걸 여기서 드러내는 거죠. 그걸 1954년도부터 했다는 거예요. 지금 70년 됐는데 그 짓을 1954년도부터 했다는 거예요. 45년도에 망해놓고 10년 정도 그냥 절치부심하고 있다가 9년 동안. 그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민주주의를 사랑한다는? 한심스럽습니다. 그런 나라를 아직도 우리가 그냥 뭐 관계를 개선해야 된다느니 하면서 계속해서 뭔가 해줘야 돼요?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부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거는 정부, 대통령에게 하는 말입니다. 대통령, 내 말을 직접 간접적으로 듣는 거 알고 있으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희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댓글 참여 계속해서 부탁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대담한 대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형사 벌칙 대상 행위. 금융위는 여보세요? 어, 맨날 똑같지. 시간 없어. 나 시험 한 달밖에 안 남았어. 아, 문제는 또 언제 쓰냐. 응, 지금 먹으려고. 걱정 마세요. 네, 노영의 뉴스 인사이드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한 주간의 정치권 이슈를 짚어주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하승수 세금 도둑 잡아라 이 대표님하고 전화 연결이 준비되어 있었는데 전화 연결이 갑자기 좀 잘 안 돼서 좀 헤매는 상황에서
일단 먼저 저희 스튜디오에 와 계신 두 분하고 얘기를 나눠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정치권 이슈를 짚어주실 두 분, 김철근 전 국민의힘 대표 정무실장, 그리고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두 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야, 3개월 만에 너무 착해요. 방송 사고라도 괜찮아요. 노변만 곁에 있으면. 아. 써니님, 오늘 방송 힘드네요. 제작하시는 분들 힘드시겠어요. 고라니님, 이쁜 노변은 진행이 매끄럽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 이해하겠습니다. 비웃어요, 나를 지금? 칠하니요? 어떤 부분이 비웃는 거야? 예쁘다는 거야? 아니면 매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뭐요? 찬성할 수 없는 제 자신을 비웃고 있습니다. 왜 찬성을 못해? 나는 친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찬성할 수밖에 없는 제 자신을 비웃고 있다고요? 되게 기분 나쁘죠? 아니, 아침도 좋은 댓글, 뭐, 기분 좋은데. 그러니까, 비비 꼬여가지고, 사람이 왜 그래요, 진짜? 야당은 좀 꼬여있어야 돼요. 원래. 야당하니까 그런가? 자, 야당은 네, 원래 좀 꼬여있어야 돼요. 야당이 좀 그러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오늘 좀 확인 이야기 한번 시작해봤습니다. 지난 주말에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는요,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는 행사가 개최가 됐습니다. 4년 만에 코로나19의 제약을 받지 않는 그런 형태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대통령 그리고 여야 대표가 모두 모여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어려운 이웃을 더 살피겠다, 통합에 정진하겠다 다짐했습니다. 저도 참 기회 되면 절에 자주 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절이 조금 멀어서 큰맘 먹지 않으면 잘 못 가게 되긴 하던데. 어쨌든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가 우연히 만났습니다. 뭐 우연이라기보다는 예정된 만남이죠. 두 사람 악수를 했는데 아 엄청 어색하고 정말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대통령이 쓱 하고 말더라고요. 지난 3.1절 이후 2개월 만이었는데 화면 지금 보시면 나오겠습니다. 쳐다를 보지 않아요.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쳐다보는데 윤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를 쳐다보지를 않아요. 저거 옳아요? 솔직히 말해서 여당 어르신 저게 옳습니까? 나 저거 마음에 안 드는데? 아니 근데 왜 인사를 제대로 하시지? 그러니까 눈도 맞추고 악수도 하고 우리는 하잖아요 이렇게. 네, 말도 한마디씩 건네고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인데요. 너무 속 좁아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제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그 국가 수반과 행정부 수반을 겸하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그 국가 수반의 핵심은 국민 통합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대통령을 여야의 정쟁의 한가운데로 계속 그 몰아오기 때문에 국민 통합의 상징적인 자리가 아니고 한 계파의 수장 비슷하게 이렇게 전락하는 이런 게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정쟁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 여야의 대표, 그 다음에 전직 대통령, 그 다음에 그 국가 원로들, 이런 분들을 수시로 만나서 많은 의견을 듣고 국가의 미래와 어떤 그 정책, 이런 걸 결정하는데 도움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예. 특히 이제 그 제1야당의 이재명 대표를 언제 만날 거냐, 왜 안 만나냐, 뭐 이런 얘기가 많은데, 물론 그 무죄추정의 원칙이잖아요. 대법원 판결까지는. 그럼요. 그럼요. 예, 무죄추정의 원칙이기 때문에 일단 그 사법 리스크가 있는 건 있는 거고요. 예, 제1야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저는 만나서 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예, 예.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대통령은 옛날부터 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약간 알러지가 좀 있는 듯이 마음이 좀 넓지가 않고 너무 속에 있는 걸 다 드러내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무슨 열등감 같은 게 있는 걸까요? 저는 뭐 열등감이라는 표현도 개인의 취향일 수 있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는 심리학을 전공한 전문가로서 저거는 열등감의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그럴 수 있죠. 검사 특유의 취향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검사라는 자리가 화합하고 통합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이제 불교 행사에 갔는데, 불교에서 이제 그 화합을 화쟁이라고 합니다. 화쟁. 화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화합을 하는데 쟁이라는 것은 또 경쟁한다는 뜻이에요. 이제 불교 용어인데 다른 종교끼리, 이론이 다른 사람들끼리, 생각하는 기본 스타일이 다른 사람들끼리도 화합할 수 있다. 이게 화쟁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전혀 그렇지 않죠. 저는 그게 이제 검찰의 버릇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수사를 하는 사람은 저 사람을 범죄자로서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범죄자하고 화합할 일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의 사람을 대하는 것을 이분법적으로 대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저런 모습 보일 때마다 두 가지 정도 의문점이 드는 게 기시다를 바라보는 그 따뜻한 눈빛과 일본 총리를 바라보는 대한민국 정치인을 바라보는 눈빛은 왜 이리 다른가? 바이든한테도 엄청 잘해주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 종교가 뭔지 궁금해요, 한 번씩. 그런 생각 들고, 이제 범죄 의혹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나서 토론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분하고 같이 사시지 않나요? 근데요, 저 말이 하나 말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검사는요, 공익의 대변자예요. 아, 그래서 제가 있는 사람에게 어떠한 죄가 있는지 명확히 딱 찾아가지고 그 사람을 뭐 기소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보기에 혐의가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수사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었어 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죄가 없다는 걸 밝혀줄 의무도 검사에게 있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정말 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이 기소까지 넘어가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혹은 그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죄가 있는 것처럼 보였으나 내부를 들여다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라면 본인이 뭔가 딱 확정적 선입견을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정말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으니 내가 객관적인 자료를 모두 다 가지고 검토해보겠다라는 이 자세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건을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으로 검사에게 요구되는 그 태도예요. 아, 지금, 왜냐면 검사는 거기 대상 저기 대변자니까. 지금 검사는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예전부터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 가진 사람이 얘기를 했었어야죠. 검사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그 체질이 아직도 이제 정치를 하고 대통령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남아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사실은 지금 여소야대 국회잖아요. 야당이 180석에 가까운 그 국회 상황에서 대통령이든 여당이든 야당을 굉장히 많이 설득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국정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뭐 말로만 하는 협치라는 걸로 뭐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미국 같은 경우를 봐보세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그 하원 의장 불러서 계속 협상하고 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단지 지금 계속 왜 안 만나냐 그러면 범죄 혐의자 비슷하게 범죄 혐의자라고 생각하고 야당 대표 사법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만나는 게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대단히 정치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야당의 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보다 더 중요한 건 대한민국 그렇죠. 경제고요, 민생이고요. 이거 해결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이걸 해결하고 법을 바꾸고 제정을 하려면 야당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려면 결국 만나야 되겠죠. 이건 정치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저는 대통령이 어떤 경우든 야당 대표, 야당 원내대표 1대1로 만나기 좀 부담스럽다면 여러 야당 있잖아요. 여러 정당이 있잖아요. 정당 대표들 다 부르세요. 형식을 너무 구애받지 말고 의견을 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너무 편협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저는 이제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이 금방 검찰의 본질적인 의미를 설명을 하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그 주위를 둘러싼 검찰들 때문에 우리가 검찰에 대한 왜곡된 잘못 인식을 갖고 있는가? 네. 아니면 대한민국 검찰들만 헌법이라든가 법률에 규정된 것과 다르게 실제로 범죄를 만들어내고 사냥하듯이 하는 그런 행태를 오랫동안 보여왔는데 이게 국민 앞에 만천하에 드러났는가?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국민들이 과연 지금 윤석열 대통령뿐만이 아니고 그로 인해서 검찰들을 바라보는 시선조차도 왜곡되게 보고 있다. 결국은 우리 한국 사회의 중요한 공권력의 하나인 검찰 존재 기반 자체도 위기에 처해 있지 않는가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식사 제안하고 거절 뭐 서로 하겠다 말았다 했다가 얘기가 좀 달라졌어요. 우선 처음에 식사 제안하기 전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좀 성사를 시켜보고 싶었던 게 그겁니다.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이죠. 그런데 민주당의 박강원 의원이 원내대표 만나기 전에 우리 당대표 먼저 만나세요 하면서 일단 고사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게 해결이 안 됐습니다. 공식 회동은 기약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는 안 만날 거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아 그러면은 당대표 대 당대표 한번 먼저 만나보자 라고 해서 식사 한번 합시다 라고 이번에는 김기현 당대표가 국민의힘에서 먼저 제안했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밥 먹고 술 먹는 거는 친구끼리 하는 거지. 나는 당신하고 친구 아니야. 이랬단 말이죠. 이것도 조금 그래서 하네. 일단 먼저 만나서 먹어보면서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닐까? 이걸 왜 딱딱 잘라서 거절했을까요? 거절을? 밥 먹고 술 먹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아, 이재명 대표는 술 안 마셔요?
아니 뭐 저기 술을 마실 수는 있습니다만은 세상사라는 것을 정책과 국가 비전으로서 접근하지 않고 밥 먹고 술 먹으면서 친교를 쌓으면서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고 생각해서 기시다 만나서 술 마시고 바이든 만나서 노래 부르시고 한 분이 윤석열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네, 네. 아,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로는 결국은 국익을 전혀 위하지도 못했고 이 미국이나 일본과의 외교 관계에서의 중요한 현안도 풀지 못했다라는 것을 저는 뉘앙스를 은근히 풍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도 또 똑같이 동의합니다. 이거 그 봉건 시대에 영주들끼리 모여서 회의할 때 술 먹고 밥 먹고 춤추고 하거든요. 네. 그 유명한 이야기 나옵니다. 회의는 춤춘다. 회의는 춤춘다? 회의는 춤춘다라고 조금 이거 외교 이런 데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봤을 겁니다. 그 나폴레옹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 오스트리아 비엔에서 모여가지고 네. 이 국제체제에 대한 정비하는 회의를 하는데 1년 동안 춤만 춥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유명한 이야기가 회의는 춤춘다. 귀족들끼리 모여서. 그런 그 외교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에서도 그런 책들 열심히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제법 좋아하면 그렇게 됩니다. 네. 아니 사실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이준석 대표하고 송영길 대표하고 같이 있을 때 맥주도 마시고 밥도 먹고 했지만 별로 남는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왜 남는 거 없어요? 뭐 있었어요? 그때는 정책 협의가 있었어요. 협의가 됐어요. 했는데 뭐 그건 딱 무산됐잖아 또. 아니 이제 당에서 안 받아서 그렇지 결국은 제가 알기로 그 당시에 이준석 대표가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기본소득 부분을 받기로 했다가 그다음에 네. 제가 알기로 지금 국민의힘 강령에 기본소득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네. 네. 들어가 그러니까 있는데, 말로는 들어가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 뭐냐면 네. 저는 만남 자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나는 것 자체가 여야 대표나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서 뭔가를 합의해서 같은 방향으로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건 현실 정치가 그래요. 그래요. 네. 정치라는 게 기본적으로 국회가 합법적인 정치 투쟁의 장인 것처럼 그렇죠. 각 세력과 지역의 대표들이 모여서 그 이해관계가 각각 다 다른 거 아니겠어요? 네. 그 이런 걸 조정하는 건데 여야 대표가 만나갖고 밥 먹고 당연히 친교도 쌓아야죠. 난 이재명 대표가 좀 옹졸하다고 봐요. 밥 먹고 술도 한잔 할 수 있고 맥주 막걸리 마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TV 토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예를 들면 무슨 뭐 거부권이 예상되는 법안이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씩을 가지고 논의하고 토론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왜 이걸 가지고 우리 저 부원장께서는 뭐 외교에 대통령이 술 먹고 이런 것까지 빗대서 하는 건 너무 오바다 이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야 대표가 하는 건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송영길 대표하고 이준석 대표 있을 때 저는 여야 관계가 굉장히 부드러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대통령 선거 와중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격하게 대결하고 경쟁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야 대표가 네. 허심탄회하게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쵸. 그다음에 TV 토론도 하고 각각의 입장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건 저는 대단히 그 정치 발전에 진일보 하는 거라고 봐요. 네. 당연히 해야죠, 이거. 그랬는데 왜 안 하냐고요, 이번에? 아니, 뭐 저기 아직 대답을 안 했어요. 대답은 안 했는데 저는 우려되는 게 네. 이재명 대표는 김기현 대표의 TV 토론 제안을 받아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렇죠. 네. 다시 또 김기현 대표가 이상한 트집을 잡아서 네. 안 한다거나 시간을 끌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생기는 게 왜냐면요. 김기현 대표님이 TV 토론 바지 사장이잖아요. 토론을 했는데 결론을 내렸는데 이게 만약에 당에 들고 들어갔는데 친윤들이라든가 유력관들이 네, 네. 엎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런 좀 하나의 우려도 되고요. 네. 금방 말씀하신 그 이준석 대표와 송영길 대표의 그 당시 토론을 굉장히 칭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 저도 이제 이준석 대표하고 과거 토론을 해봤는데 이준석 대표의 토론이 이 디스커션이라기보다는 좀 디베이트에 가까워요. 근데 송영길 대표하고 할 때 보면은 야, 이 사람 당대표구나라는 느낌을 주는 게 과거에 누군가 토론으로서 제압하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고 합의점을 찾아서 국정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려고 두 사람이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네. 그런 토론들은 저는 여야 대표가 자주 하는 것이 좋고요. 네. 그리고 또 자꾸 말씀드리지만 토론에서는 이기고 지는 게 있으면 안 됩니다. 국민을 위해서 합의점을 최소한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 화쟁하는 모습들, 불교용어로 그런 게 맞습니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준석 송중길 그 당시에 뭐 했는데 결과적으로 나중까지 남는 건 없어서 그걸 그 반면교사 삼아서 안 만나려고 하는 건지 이제 요 얘기를 하려고 했는 건데 사실은 거기까지 가지도 못했어요. 어쨌든 그래도 나는 그렇게라도 시도를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한다는 입장인데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식사 자리 제안도 받아들였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그건 이재명 대표가 좀 받았으면 좋겠다. 또 TV 토론도 싫지만 어쨌든 하기로 했으면 한번 좀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여하고 야가 싸우기만 하니까 이거라도 해서 대통령에게 자 우리 이렇게 협치할 수 있습니다 이걸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 그랬더니 하얀 잡초님께서 천공이 만나면 안 된다고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초등학생 아이보다 못한 행동을 하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있다는 걸 또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오영희 변호사님 말씀 제가 당에 꼭 전달하겠습니다. 네, 전달해주세요. 왜냐하면 네. 식사하면서 또 부드럽게 난 비아냥거리지 말고 상대하고 좀 허심탄회하게 뭐가 문제인지 얘기 한번 해보고 또 이 당도 그렇게 그냥 너무 한쪽을 무시하거나 한쪽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고 본인들이 좀 일을 좀 잘하고 이러면 서로 간에 협치하라고 뽑아놓은 사람들인데 그러면 좋잖아요. 자, 두 번째. 결과적으로 정책 대화에 가까스로 합의를 했습니다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TV 토론이 성사가 잘 안 될 거라는 분위기가 새록새록 나오더라고요. 어제도 보고. 조건 달지 말고 만나서 토론해야죠. 왜 뭐 시간, 장소, 형식 이거 구애받지 말고요. 여야 대표가 만나서 국민들 앞에 토론을 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하려고 그랬더니 네.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아무거나 갖고 와. 이랬는데 김기현 대표 쪽에서는 좀 부담스러운데 점점 이렇게 이런 쪽으로 마음이 간다던데요. 아 글쎄 뭐 그거 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토론을 하거나 아니면 정치적인 활동 행위를 할 때 결국은 저는 49대 51 싸움이라고 봐요. 국민들 향해서 끊임없이 그 경쟁 구도인 거지 60대 40, 70대 30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건 상대에 대한 인정이 아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미세한 차이지만 끊임없이 경쟁하고 보다 더 국민들에게 좋은 안은 뭔지 그걸 내놓는 경쟁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려면 당 대표가 앉아서 TV 앞에서 본인들의 정당에 대한 비전과 정책을 국민들에게 설명해야죠. 왜 그런 기회를 안 갔습니까? 그렇죠. 그리고요, 더 꼭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소야대예요. 여소야대 국회라는 것은 야당은 다수의 힘으로 국회를 통과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 거고 여당은 소수지만 대통령 거부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결국은 시도해도 안 되고 야당은 스스로 힘으로 법을 개정하거나 바꿀 수 있는 힘 자체가 없어요. 반대할 수 있는 힘만 있는 거죠. 네. 이걸 서로의 지렛대로 삼아서 제3의 안을 만들 수 있도록 대화 타협을 하고 협상을 하고 네. 그 협상 내용을 가지고 국민들이 아 어떤 쪽 안이 더 합리적이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뭔가 그런 정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무슨 뭐 민주당에서 내면 무조건 반대 국민의힘에서 내면 무조건 반대 아, 이 정치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저는 이 토론이라든가 두 분 만나기 전에 시민으로서의 전제 조건 하나 좀 제안 드리자면은 참 그 꼴보기 싫은 플래카드 좀 떼줬으면 좋겠어요. 보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이게. 그래요. 나 진짜 플랜카드 우리가 집에서 나올 때마다 반포도에 건너가기 전에 저희 이렇게 딱 좌전하는 길이 있는데 거기에 국민의힘 플랜카드를 세 개, 네 개를 쫙 붙여놔요. 그러면서 추악한 더불어민주당, 뭐 추악한 무슨 무슨 당. 맨날 그렇게 써놓고 맨날 총체적 남국. 총체적 남국. 그 다음에 국민의힘만 착하대. 그냥 그 일방적 주장을 그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당이 이런 플랜카드 거는 거 처음 봤어요. 왜 여당이 야당 왜 욕하는 플랜카드를 더 많이 거는 거야. 그래 여당은 원래 무슨 정책을 하겠습니다. 뭐 실현하겠습니다. 뭐 5만 불 달성하겠습니다. 이런 거 붙이잖아요. 근데 그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 여당이 정책 이슈를 가지고 주도할 자신이 없으니까 없어. 자꾸 정쟁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차라리 후쿠시마 오염수 걸면은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한 이유 세 가지 쫙쫙쫙 붙이고 그럼 반대편에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하지 않은 이유 세 개 쫙쫙쫙 붙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국민들이 좀 이해되고 설득되는 논쟁을 했으면 좋겠는데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훨씬 좋아할 것 같은데 저는 그 지금 그 서울시내 붙여있는 플래카드 내용 있잖아요. 이거 네. 스스로가 고립되는 거예요. 대단히 적절치 않아요. 그리고 지금 현수막을 정당 현수막은 뭐 15일간 그 붙일 수 있는 이걸로 법이 원래 바뀌어서 법적으로는 정책 현수막이라고 돼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수막이 동시에 여러 많이 붙여 있을 수가 있는 건데 그 내용이 국민들에게 공감이 가는 내용이어야 되는 거죠. 제가 보는 이 현수막 붙여 있는 거 보면 깜짝 놀라죠. 아니 민주당이 훨씬 좋겠어요. 아, 그렇습니다. 오히려 민주당 입장이 좋겠다는 좋고 건데 나쁘고를 떠나가지고 그 정도까지 수준 가지도 예, 않는다니까 국민들에게 정치적 혐오를 부추기는 것 같아요. 이게 완전히 연합이에요. 이게 파블로프의 개시란 맛이잖아요. A 나오면 딱 B가 연상되는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두 개의 단어가 함께 같이 계속 오랫동안 붙어있으면
정말 이 두 개의 단어가 같은 것처럼 느껴진다니까요. 그게 제일 나쁜 선전 방식이고 치졸한 거죠. 왜 그래요, 국민의힘당? 공멸인 것 같아요, 공멸. 그래서 이제 점점 정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옳지 않아요. 상당히 옳지 않아요. 자, 어쨌든 현재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 중에 쟁점이 하나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인데요. 우리 정부 시찰이 마무리된 가운데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김남국 코인 논란에서 시선을 돌리려고 이 괴담 선동을 시작했다 이렇게 비판했고요. 민주당은 여당이 지금 국민의 불안을 조롱하는 거냐라고 얘기했고 일본에서는 야 걱정하지 마. 응? 니네 시찰단 간 사람들 전부 다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임명한 사람들이었잖아. 그 사람들이 보고 괜찮다 그러면 다 괜찮은 거 아니야? 우리 편도 아니고 니네 편이 그렇게 말하는데 이제 이렇게 말해요. 야, 솔직히 그 사람들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걱정하지 마. 니네 편이 갔다 왔어. 기다려. 이렇게 말한다고 이게 해결이 될 건지. 뭐가 도대체 그렇게까지 자신 있고 그러면 왜 그전에는 누구가 가는지 공개를 안 했는지. 왜 돌아온 지 한참 됐는데 아직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건지.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저는 뭐 그 시찰단 가시는 분들이 문재인 정부 때 임명했다라고 하는데 공무원들이에요. 문재인 정부 때 임명했겠어요. 계속 쭉 하시던 분들인 거고. 저는 뭐 그분들 명단 한두 명은 대충 짐작이 가는데 그분들 원전 마피아들이에요. 그런 원전 마피아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원전에 그 의존해서 자신의 이 뭐라고 합니까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국에서 오신 그 나이 드신 교수님 엘리슨 교수님 그분이 쓴 책이 정말 재밌더만 뉴클리어 이전 포 마이 라이프 와 진짜 뭐 그런 분이 무슨 뭐 사실 이런 거잖아요.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한가 안전하지 않은가를 보려면은 원전 전문가가 아니라 환경 전문가라든가 또는 뭐 건강을 이해하는 의사라든가 이런 분이 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원전 전문가들이 가면 당연히 원전이 좋다고 하겠죠.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과 김태호 실장 두 분만 마음속 깊이 진정으로 찬성하고 나머지 국민의힘 분들도 마음속으로는 찬성 안 할 거예요. 원희룡 지사 그 제주지사 시절에 기자회견 했잖아요. 반대 기자회견 했고 권성동 의원 기자회견 했던 내용이 있고 조호영 의원 기자회견 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윤석열 대통령과 그 주위에 있는 측근들이 무서워가지고 또는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전부 다 찬성하는 척하지 실제로 여기에 찬성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현재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쟁점 중에 하나인데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잖아요. 이것하고 연결해서 김남국 코인 논란에서 시선을 지금 옆으로 좀 돌리는 거 아니냐면서 계속 싸우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한마디는 해야지. 그리고. 그래요? 네네네. 아니 김남국은 김남국이 후쿠시마는 후쿠시마죠. 김남국 얘기 한번 해보시고 싶고요. 아니 지금? 그게 아니고 그게 그 김남국 때문에 후쿠시마 괴담을 선동한다 이런 취지의 정치 공세는 적절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후쿠시마 그 오염수라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에 대단히 그렇죠.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당연히 자세히 살펴봐야 되고 그다음에 국민적인 여론도 다 살펴야 되고 하는 거죠. 우리 목숨과 연결. 아니 당연히요. 네.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 방사능 오염수라는 게 예?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그건 당연히 국민들로서는 우려가 되는 건데 이게 이 얘기를 하면은. 김남국 거 막으려고 한다? 그게 말입니까?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아니, 김남국은 김남국이고 후쿠시마는 후쿠시마라니까요? 저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얘기 좀 해주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최초에 일본 가서 기시다 총리하고 이제 오믈렛 만나면 먹으면서 네네. 이제 했을 때 그때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것 같아요. 아마 좀 원만하게 풀어봅시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잘 모르잖아요. 네. 잘 모르고 저 기시다 총리에게 워낙 그 따뜻한 눈빛을 보내는데 마음이 팔려 있다 보니까 그러면은 저기 좋은 방향으로 한번 풀어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되는 순간에 바로 수산물 수입까지 쭉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렇게 안 되는 게 나도 그것 때문에 엄청 걱정했는데 그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해서 일본에서 2019년도부터 계속해서 이 잔류 농약이라든가 방사능이라든가 이런 검사를 다 했대요. 근데 처음보다는 물론 그 개체 수가 점점 작은 걸로 해서 검사를 했는데 문제는 개체 수를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여가지고 검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방사능에 오염된 개체가 발견된 건수는 훨씬 높았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2019년도보다 2020년, 2021년보다 2022년이 훨씬 더 방사능에 오염된 개체가 높다. 나온 게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권은 한국 정부가 가지거든요.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 정부가 열어줘버리면은 그러니까 그만인 거예요. 그걸 열어줄 수 있는 명분이 이제 없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에서 검사한 거였거든요. 그거는. 네네. 그걸 우리나라 환경단체에서 우리나라에 풀어가지고 정리해서 보고한 것뿐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을 너무 저기 쉽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그렇게 안 좋다고 나온 눈에 딱 들이댔는데도 그걸 먹으라고 한다고 우리한테? 2013년도에 이제 후쿠시마 이 수산물 문제를 WTO에 제소한 거는 이제 일본입니다. 네, 일본 일본에서 제소했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예요. 그래서 이제 1심에서 1심 뭐 1심이라고 붙일게요. 표현을 첫 번째 이제 심사에서 우리가 졌어요. 네. 우리가 졌는 이유 중에 하나가 후쿠시마에 있는 바로 인근의 수산물뿐만이 아니고 넓은 광역적 개념으로서 우리가 수입 금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광역적 개념으로서 주위에 있는 수산물들은 원전 관련된 거라든가 뭐 세슘이라든가 이런 게 안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당시 WTO에서 한국 정부가 수입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한국 정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방어를 했냐면은 한국의 기준을 이야기했어요. 한국에서 만약에 원전 사고가 나면은 광역 단위에서 그 협소한 지역이 아니라 광역 단위에서 수산물을 유통하지 못하도록 한다. 국내법은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외국 수산물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먹혀가지고 최종적으로서 WTO에서 한국 정부에 손을 들어줬어요. 그런데 그렇게만 했으면 또 본인 말이 맞을 수도 있는데 후쿠시마산 식품에 대해서 이 그 근처에 있는 8개 현 전체를 다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후쿠시마 현 하나만 한 게 아니라 네네. 그 옆에 있는 치바현이라든가 무슨 이키바현이라든가 이렇게 여덟 개를 다 조사를 한 거예요. 다 그 오염된 수산물이 나왔다는 겁니까? 그랬더니 다 조사를 해가지고 물론 후쿠시마에서는 영으로 나온 게 있었었는데 네네. 농어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세슘 같은 것도 또 확인해봤더니 그렇지만 치바현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이런 게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하라는 말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른 거야. 지경에. 야, 근데 그거 힘들 거예요. 다행이네요. 미국 FDA에서도 이거 보셨죠? 수입 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때문에 그렇게까지 단순하진 않은 것 같아요. 저희 이야기 만약에 노무현 선생님 말씀이 맞는 게 다행이네요. 그렇죠. 노무현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자료가 다 국민들이 공개됐는데 수입한다? 이건 밀란입니다, 밀란. 그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속도 운보고 놀란다고. 네. 이런 데서 정신 못 차리는 게 너무 나쁜 놈들이지만. 네. 예, 윤석열 대통령이 하시는 일 모든 것에 대해서 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꼬여 있는 눈으로 볼 수밖에 없도록 제가. 아유, 그래요. 그 말은 맞아요. 세팅된 것 같아요. 네. 그런 말은 맞아요. 자 어쨌든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우리가 할 말이 생긴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나마 감사히 여겨라. 만약 이런 자료라도 없었으면 그냥 계속 수입하고 우리를 다 죽였을지도 몰라요, 진짜로. 그러면은 저기 그 영국 교수님한테 생선 한 박스 선물해 드리죠. 그 놈은 진짜 나쁜 놈이에요. 네, 진짜로. 혼자 10리터 다 먹으라 그래요, 진짜. 자, 요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간 다 돼서. 이성현 검사장. 지금 연수원에 있는 검사장님이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인데요. 어젯밤에 오마이뉴스하고 인터뷰한 게 공개가 됐습니다. 윤 대통령하고 사실은 원래 되게 친했던 사람이에요. 같은 방 같은 조였었잖아요. 23기. 그리고 한 명은 특수부, 한 명은 형사부에서 이름을 날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아주 치를 떨고 있습니다. 윤석열이가 자기 개인적인 이걸 하기 위해서 검찰을 팔아먹고 검사를 망가뜨려놨다. 아주 그냥 이를 갈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글쎄요. 두 분이 잘 아시는 분이고 제가 봤을 때는 두 분 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의 고위직에 있던 분들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검찰 내부의 어떤 권력 투쟁, 권력 갈등, 이게 그 선두에 섰던 사람들이죠. 네. 그리고 개인적인 성향이나 이런 그 개인적인 과거사에 대해서는 너무나 다 잘 아는 분들일 거 아니겠어요? 네. 이런 분들인데 그 갑자기 인터뷰에 나와서 얘기를 했다? 혹시 이분 정치하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그거보다 지금 너무 억울하고 속상해서 네. 그러죠. 이분의 성격을 제가 잘 아는데 네.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네. 되게 대의적인 차원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어쨌든 이분은 자신이 30년간 지켜본 윤석열은 말이 절제되어 있지 않다. 화를 잘 낸다. 그리고 엄청나게 말이 거칠고 험하다. 또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엄청나게 소리를 내고 화를 낸다. 그리고 성격이 급하다. 이런 걸 보면 꼭 중학교 2학년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분만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윤석열 대통령을 아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 다 이와 같은 형식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유세정 국민이 그렇게 판단하지 않을까요? 아니 이제 아무래도 30년간 검사를 하면서 같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알겠죠. 저도 대선 기간에 몇 번을 보고 이제 뭐 이렇게 봤는데 어때요? 글쎄요. 저는
아주 사적인으로 이렇게 만나본 적은 별로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대선 기간 중이었고 그래도 상당히 절제된 그 공간에서 뵀기 때문에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정도는 모르겠는데 검찰에서 근무했던 검사를 했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대체로 이런 경향으로 얘기하는 그렇죠? 분들이 이렇게 많이 꽤 있어요. 말하죠. 꽤 네. 있어요. 자, 그래서요 저희가 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실체라고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네. 특수통 패거리 문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총장이 네. 수사는 초기에 사태를 장악해야 된다. 표범이 사냥하듯 수사를 해야 된다. 아, 표범이 사냥. 사냥하듯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네, 윤석열 사단의 실체는 한마디로 말하면 특수통 패거리 문화다. 이렇게 패거리를 자기네끼리 패거리끼리만 논다는 거야. 그게 이제 검사들 중에서도 특히 이제 특수부 검사, 특수부하고 공안부, 그러니까 특수통, 공안통 이렇게 하잖아요. 과거에 공안통 검사들이 되게 잘 나갔던 때가 있었고. 공안이 한번 잘 나가고 특수통이 잘 나가고. 예, 예. 그 양대 산맥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특수통 검사들의 특징이라는 게 좀 있는 거죠. 방금 얘기한 대로 뭐, 두루두루 막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뭐, 저녁에들 이렇게 만나고, 또 술도 드시고, 그 다음에, 특수부의 수사라는 것 자체가 뭔가를 이렇게 기획해놓고 그 기획에 딱 맞춰서 수사를 마무리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그 수사를 성립시키려면 나머지 주변을 다 먼지털이 하듯이 다 잡아야 돼요. 그래야 네. 그 수사를 완성시킬 수가 있거든요. 뭐 그런 지점들을 아마 그 지금 이성윤 검사장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검사분들 대부분 대부분의 많은 검사분들은 훌륭하십니다. 훌륭한 검사분들이 많고. 그렇죠. 근데 네. 사실은 이제 특수부 검사들 중에서도 대부분 다 훌륭하시죠. 그런데 그렇게 그 특수부 검사의 문화라는 게 검찰에서 있을 만큼 다 검사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이성윤 검사장 그때 무죄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징계하겠다고 난리쳐가지고 참 사람들이 황당무계하다 이런 얘기 했는데요. 자, 현 정권은 검찰 공화국이라는 지적에 공감한다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이 예상이 되는데 나는 검찰이 수사 열심히 안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윤 정부가 말하는 공정이나 정의 이런 거는 전부 다 허상이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겠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없다. 그는 수사를 그냥 사냥하듯이 하는 그런 사람일 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성윤 지검장이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 검사장이 했던 내용 중에 딱 와닿는 게 이거예요. 검찰은 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국회에서 특검이 발의된다. 그러면은 그때 가서는 뭘 좀 하는 척이라도 할 거다. 그리고 최소한의 성과는 낼 것이다. 이야기를 덧붙였단 말입니다. 아, 지금 우리 이성윤 그 검사장님의 이런 인터뷰를 갑자기 왜 했느냐라는 의문이 되잖아요. 본인의 판단에 때가 무르익었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때가 무르익었다는 판단은 첫 번째는 검찰 내부에 일부지만 동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수사 관련돼가지고 이제는 야당이 특검을 빼들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지금 이분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후에 제대로 빨리 안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정치적 전달을 이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이성윤 검사장의 이야기를 야당이 정말 눈여겨서 보고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성윤 검사장 입장에서 보자면 억울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떻게든 본인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사랑하는 검찰에 대해서 좀 제대로 좀 나라도 말을 좀 하고 싶다. 이런 취지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저는 그 검찰 내부에 있는 정말 이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성윤 검사장이 나서서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지금 윤 대통령이 원고가 되어서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던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당시에 피고는 법무부 장관이었던 추미애 장관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연결돼가지고 박범계 장관이었어요. 근데 그때까지 피고가 이겼어요. 그래서 법무부가 이겼어요. 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옳다. 그리고 행정법원에서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훨씬 더 높았어야 된다. 오히려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 갑자기 대통령으로 윤석열이 돼버리면서.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이 되니까 그동안에 열심히 싸웠던 변호사들 다 잘리고 한동훈 장관이 내세운 변호사들 일부러 실력 없는 사람들만 내세워가지고 지금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는 건데
원고 윤석열, 피고 한동훈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그 소송 이제 그만두든지 취하라는 게 맞겠죠. 아니면 그만두지 못할 것 같으면 제대로 싸우든지 그래야 되잖아요. 한동훈 장관이 자기 측근을 내세워가지고 대통령에게 엄청나게 제대로 재판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고, 말이 되나? 원고와 피고가 그 이제 윤석열 개인데 정부잖아요. 그러니까 정부를 대표하는 건 법무부이기 때문에 그 이 법률 대리인으로 법무부이기 때문에 그 정권 교체 전에는 그 정치적 입장을 달리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추미애, 박범계 이런 분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이기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을 거고 유능한 변호사들 선임하고 막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정권 교체가 되고 나고 윤석열 전 총장이 대통령이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같은 정치적인 견해를 갖는 사람들이 이제 한편이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소송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 이건 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 비슷한 거죠, 사실은. 이건 거죠. 그 한동훈 장관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원고 피고로 법정에 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한동훈 장관이 직을 거는 거 좋아하잖아요. 네? 김의겸 의원한테 자 네? 오픈해서 우리 직을 겁시다 이렇게 했잖아요. 피고가 지금은 직을 걸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직을 걸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면요. 이 소송 자체가 정권의 향배에 결정적인 영향을 했습니다. 윤석열이라는 검찰총장이 정치인으로서 변신하고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하나의 기틀을 마련해 줬단 말이에요. 네. 여론의 기틀을 마련해 줬기 때문에 저는 이걸 가지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직을 걸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둘 다 걸어라. 난 둘 다 걸었으면 좋겠다. 진 사람은? 진 사람입니다. 무조건 나오는 걸로 합시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슈 많았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좀 다 못했습니다. 나머지 얘기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두 분하고 이야기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두 분하고는 또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승수 대표 세금 도둑 잡아라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아니요 도시에 또 들어갑니다. 또 일정 기간 국적 관계 없이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민법으로 간다. 네, 노영의 뉴스인사이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 2019년입니다. 검찰을 상대로 당신들이 사용하는 그 특활비 공개하십시오. 소송을 건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박근혜 특활비 사용, 그다음에 국정원 특활비 사용 다 확인해가지고 단죄하고 그랬었던 거 생각하면 검찰 특활비도 당연히 그 대상일 것 같은데 아유 힘들었습니다. 역시 검찰은 어려운 조직이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을 상대로 특활비 내고 공개하라면서 낸 소송에서 지난 4월에 최종 승소한 분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 검찰 재직 당시 특활비가 오는 6월에 그래서 공개가 되겠습니다. 오늘 대담 시간에는요. 이 소송을 제기하신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까 제가 연결을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니, 아닙니다. 많이 기다리셨는데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국회의원들의 재산 공개 관련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재산 공개 개념이 뭔지, 재산 공개를 왜 해야 되는지, 또 과거에 이런 걸 시도를 해봤었는데 왜 잘 안 됐는지,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예. 재산 공개 제도는 이제 1993년에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도입한 취지는 이제 공직자들의 재산 형성 과정이 투명해야만 이제 국민들이 공직을 신뢰할 수 있다 이런 취지였고 이게 이제 좀 시행이 되는 과정에서 2005년에
주식 대지 신탁이라는 제도가 또 새로 도입이 되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제 공직자들이 주식을 가지고 있다 보면 자기가 주식 가지고 있는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식을 가지고 있는 공직자들이 이제 공직을 하는 동안에는 주식을 백지 신탁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도입이 됐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 쭉 시행이 되었는데, 사실은 이제 30년 지금 올해가 딱 되는데요. 그 30년이 됐지만, 여전히 이 재산 공개제도, 공직의 재산 공개제도에 문제가 많다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와중에 이번에 이제 김남국 의원 사건도 터진 거고요. 사실은 김남국 의원 외에도 최근에 고위공직자들 재산 공개된 걸 보면, 예를 들면 뭐,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재산 등록할 때 28억 원을 누락했다는 게 이번에 이제 재산 공개하면서 드러났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뭐 28억 원이나 되는 재산이 누락됐는데도 뭐 본인이 몰랐다라는 해명도 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렇죠. 그것을 걸러내지 못한 이제 이런 공직자 심사, 재산 심사의 어떤 좀 허점 같은 것들이 지적이 됐고, 또 이번에 김남국 의원 사태 계기로 이제 가상자산 같은 게 그동안 재산 공개 대상에서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하여튼 제도적인 허점들이 지금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예를 들면 뭐 18억이나 되는 재산을 빼놓고도 아 그게 누락되는지 몰랐다 뭐 이런 말하는 게 아주 그냥 일반적인 것처럼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결국 재산 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시스템이 뭐가 문제길래 이럴까요? 네, 아 재산 공개가 잘 안 되고 있는 네.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이제 그 재산 그 공개 재산을 등록해서 이제 공개를 하는데요. 재산 등록을 심사하는 주체가 이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제대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고, 또 국회 같은 경우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안에 국회의원들이 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셀프로 재산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제도적인 허점들이 있고, 또 지금 아까 제가 주식 백지 신탁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실제로는 이제 백지 신탁을 하면 그러면 주식이 처분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는 처분이 전혀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냥 국회의원으로 있을 동안에 주식을 맡겨놨다가 다시 찾아가는, 그러면 그 사람이 국회의원 하는 동안에 그 회사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의정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보장이 없는 거죠. 최근에도 그 박덕흠 의원 같은 경우가 백지 신탁했던 주식을 다시 되찾아간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사실 이런 식으로 뭐 이게 한두 가지가 문제라기보다는 사실은 이게 지금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총체적인 난국이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이런 거죠. 부모와 자녀가 독립적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다는 이유로 부모가 공직자여도 자녀의 재산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는 거. 지금 대부분의 많은 공직자들이 내 자식은 성인입니다. 예권 내가 공개하라고 말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회피를 해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고지 거부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뭐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 부모나 자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산 등록 자체를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네. 고지 거부라는 제도인데요. 지금 고위공직자의 42% 이상이 이 고지 거부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왜 곽상도 전 의원이 아들이 50억 원의 세직금을 받아서 그때 지금 최근에 논란이 됐었는데요. 네. 사실 그것도 이 고지 거부 조항을 이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곽상도 전 의원이 직접 받으면 재산 공개돼 드러나니까 아들에게 이제 돈을 주면은 아들은 이제 고지 거부를 하면 아들 재산은 공개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아들이 퇴직금을 50억 받는 형식으로 아마 돈을 받은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사실은 이 고지 거부 조항이 있으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공직자 재산 공개 제도라는 게 일종의 공직자들이 부정하게 재산을 늘리는 것, 증식하는 것을 좀 막으려고 하는 건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 자식 명의나 부모 명의로 재산을 늘려버리면, 숨겨놓으면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이런 고지 거부 조항도 다시 폐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숙제들이 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물론 이제 이번에 김남국 법안이라고 해가지고 공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상재산에까지 한 푼도 남김없이 다 공개해라 이런 얘기도 나오긴 했는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허점을 이용하게 되면 사실 다 하나마나 다 이런 얘기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거를 해결하려면 방법이 하나도 없나요? 그냥 아 지금 시민단체들이 이제 공직자 재산 공개제도 전체를 좀 손보는 법 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뭐 시민단체들이 직접 법을 개정하는 게 아니니까 뭐 입법청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활용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만 해도 사실은 뭐 고지거부조항 폐지라든지 비상장주식 백지신탁 문제를 개선한다든지 또 이번에 뭐 가상자산 같은 경우도 재산 등록을 하게 돼 있긴 한데 이게 시행 시기가 이제 올해 12월 초부터 시행이 됩니다. 네. 그 사실은 이렇게 늦게 시행을 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 좀 시행 시기를 좀 당기고 그리고 국민들이 지금 원하는 게 전수조사인데요. 지금 전수조사가 더 애매하게 이번에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서 그 지금 현역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6월 말까지 지금 가상자산 관련된 뭐 자기 보유 현황이나 거래 내역을 등록하게 돼 있는데 근데 이걸 이제 국회에 있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라는 곳에서 그냥 검토하게 돼 있습니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건 전수조사인데 그냥 재산을 자진 신고한 걸 검토하는 정도라서 그러면 이제 가상자산의 어떤 그런 뭐 자금 출처라든지 재산 이런 형성 과정에 대해서 제대로 좀 조사가 될지가 좀 의문이라서 네.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좀 법 개정을 하거나 아니면 다시 좀 논의가 되도록 하는 이런 게 좀 필요한데요. 어쨌든 이 부분은 국회에서 풀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아니 근데 사실 저는 썩 그렇게 잘 될 것 같지 않은 게 재산 공개 1년에 한 번씩 해봤자 이게 의미가 없는 거일 뿐더러 중간중간에 이게 자꾸 바뀌잖아요. 부동산도 아니고 그렇죠. 동산 같은 경우는. 네, 그러면은 특히 딱 그 순간에는 뭐 주식이나 가상자산 같은 경우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수시로 거래가 이루어질 네.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1년에 한 번씩 공개하는 방식으로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라는 지적은 맞는 말씀인 것 같고요.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그래서 주식이나 가상자산 같은 경우는 그냥 거래한 내역 자체를 전체를 그렇죠. 다 수시로 공개하도록 하는 이런 이제 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도 이제 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주식이나 가상자산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야만 이게 재산의 어떤 형성이나 증식 과정이 좀 투명하게 공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년 내내 국회의원이 딱 되는 순간부터 끝날 때까지 그 거래를 그냥 쭉 보여달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네, 뭐 그런 정도도 못할 거면 네. 뭐. 네,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정치 후원금도 투명하게 관리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10년 전에는 종이 서류를 감시하는 게 쉽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 공개 청구나 방문 열람 이런 것을 했었었지만 이제는 온라인 때문에 온라인이 쉬워지니까 상시 공개를 전환하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왜 이게 안 받아들여지고 있습니까? 이것도 역시 이제 결국 국회의원들이 자기 목에 어떻게 보면 이게 방을 달기가 어렵다. 족쇄를 쳐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요. 사실은 지금 정치자금법이 말씀하신 것처럼 온라인 상시 공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사실은 그 이전에 지금 정치자금 회계 보고를 하면 그 이렇게 국민들이 가서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열람을 할 수 있는데 네. 복사를 해달라면 복사를 안 해주거든요. 영수증에 대해서. 해줘야지. 그래서 네. 사실은 언론들도 정치자금 사용을 감시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가서 뭐 몇백 장, 몇천 장을 눈으로만 보고 가라는 걸 가지고 복사도 안 해주고.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온라인 상시 공개가 돼야 되는데 그 이전에 사실 복사 자체도 지금 금지하고 있고 그게 다 이제 정치자금법에 조항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이렇게 좀 정치자금이 최대한 공개되지 않도록 지금 법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이게 지금도 안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자기네들을 보호하는 데는 아주 철두철미하게 잘하는군요. 아, 이래서 국회의원 해야 되는 테나 봅니다. 자, 네, 여기 여쭤보고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대검찰청하고 서울중앙지검이 올해 4월 검찰의 특수활동비 등 자료를 6월 23일까지 공개하겠다 이렇게 밝히긴 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그 하승수 대표님께서 하신 이 세금도둑잡아라에서 끌어낸 그런 성과일 텐데요. 23일 날 뭐 제대로 좀 공개가 될까요?
일단 자료를 받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자료가 공개되는 거는 뭐 지금 확실했고요. 일단 6월 23일 오후 3시에 대검찰청에서 먼저 자료를 받고 네. 또 4시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자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특수활동비뿐만 아니라 특정 업무 경비, 업무 추진비 관련된 영수증까지 일단 지금 복사를 받을 예정이라서요. 네. 물론 그 자료가 얼마나 충실할지는 자료를 받아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자료가 그렇게 이제 6월 23일에 받는 것은 일단 확실해졌습니다. 자, 제가 이거는 생각 안 해보셨을지도 모르고 생각해보셨을지도 모르는데 하나 진짜 여쭤봅니다. 이건 솔직히 대답해 주셔야 돼요. 지금 김대기 비서실장이 대통령실에는 제2부속실이 없다. 하지만 여사를 모시는 4명이나 5명 정도의 사람들이 상주에서 팀을 구성하고 있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아시죠? 네. 자, 우리가 제2부속실이라고 하는 공식적인 그런 실이 있으면 그 실의 예산을 책정하고 예산대로 그게 움직이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죠. 만약에 그런 실은 없는데 실제로는 그런 실이 있는 것처럼 운영이 된다 그러면 사실은 그 예산이나 그 실을 운영하는데 들어간 돈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혹시... 그리고 뭐 특히 대통령실에서 쓰는 예산은 지금 하나도 공개를 안 하고 있어서요. 그래서요.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제대로 뭐 그 조직 체계에 따라서 사용되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예산이 공개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도 지금 소송이 1심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좀 자료가 공개가 돼야만 말씀하신 부분도 아마 확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이 대통령실에서 하고 있는 특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돈 씀씀이 뭐 모든 활동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는 다 편법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많죠. 네. 그렇게 그것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려면 결국 대통령실이 예산 전체를 지금 다 파악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산 그렇게 하려면, 집행 관련된 자료가 공개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대통령실에서 이거 공익 차원이다. 너네들한테 공개하면 큰일 난다. 이러면서 안 해준단 말이죠. 예, 그리고 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친다라고 네. 주장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주장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너네들이 요구하는 이 공개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 이래요. 예. 그거 해결하실 수 있겠어요? 다 물리치고 이렇게 특수활동비처럼 이렇게 딱 내놓으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기겠어요? 지금 어쨌든 서울행정법원에서 1심 진행 중인데요. 재판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하여튼 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1심 판결을 좀 받아낼 생각이고요. 지금 심각한 문제가 뭐 김건희 여사 관련된 예산 사용 말씀하셨지만 얼마 전에 논란이 됐던 해운대 횟집에서 회식 비용도 지금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것도 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친다는 그런 이유를 들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실 주변에서 사용하는 예산제 좀 검증이 좀 필요한 상황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어쨌든 차근차근히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 공개가 될 것으로 지금 믿는다 이런 말씀 좀 해주셔서 네. 저도 마음이 갑자기 든든해지는데요. 네, 일단 검찰부터 좀 검증하고요. 네, 맞습니다. 대통령실도 또 해야죠. 자, 이번 6월 달에 6월 23일 오후 3시에 대검찰청에서 공개하는 그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그게 정말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충분히 납득이 갈 만한 수준인지 확인해보고 전문가들이 꼼꼼히 따져보고 그게 만약에 미진하다 그러면은 우리는 정말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향후에 대통령실에서 쓰고 있는 이 비용에 대해서도 확인을 좀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예, 혹시 운영비 예. 모자르시면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수고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하승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네, 또 오늘 화요일이었는데요. 월요일 방송 안 하고 화요일에 하니까 또 좀 아쉽기도 하면서도 또 막 설레기도 하고 그러죠? 네, 영친 여러분들 만나니까 또 좋기도 하고 그럽니다. 자, 잊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내일은요, 최진봉 교수와 함께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되는데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어우 정말 너무 잘했어. 예를 들어 1,500을 기부해.